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경제는 지금 쉽사리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뭐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막 어떤 언론들 보면 일본처럼 된다, 30년 동안 막 그러면서 중국이 거의 몰락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 중국이 지금 위기인 건 맞습니다. 고비인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복 잠재력 또한 갖고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고칠 수만 있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잠재력은 있다라고 보고, 이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비교되면서 잃어버린 10년 혹은 30년을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그 뷰들이 있는데, 즉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그 10년 이상을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일본 경제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는 커지는데,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그거는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중국에 대비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어떤 요소로 그게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우선 그 당시 일본이 내부적인 문제로는 수출 기업가들, 특히 기업가들의 정신이 훼손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자이테크라는 게 있어요. 자이테크. 이게 재테크의 일본식 발음인데, 자이테크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 유행한 그 상황을 보면, 당시 일본이 런던 역외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은 그때 유행했던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에만 맞으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이 런던 역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기업들이 런던 역외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발행을 해서 이제 그 파운드 하나 달러를 이제 받게 되면, 그거를 일본에 갖고 들어올 때는 이제 엔화로 바꿔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 수합을 하는데,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이자 수합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희한한 일이 생기냐면, 돈을 꽂음에도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 양국 통화의 그 금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본 기업들은 런던 역외시장에서 돈을 꿔서 이거를 엔화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돈 꾼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당시 그 갖고 들어온 돈은 일본 그 증권회사에 맡기면은 1년에 한 7% 정도의 고정이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자를 받고 여기서도 이자를 받고, 심지어는 당시 미국에 갔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18% 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기가 돼서 또 갚으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차에 받는 그 포션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빌려서 양쪽에서 이자를 챙기고, 그 다음에 돈 돌려줄 때 환차까지 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기업가 본연의 자세인 품질 개선이나 수출을 얼마큼 늘리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돈 노래 혈안이 돼서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리는 쪽으로 들어들어서 당시 유행했던 그 자이테크가 일본 기업가들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돈 노래에 다 빠져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는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커진 거는 일본의 엔화나 독일 마르크화가 너무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켜버렸어요. 나중에는 협정의 마지막 골자는 어디까지 치달았냐 하면 일본이 싼 값에 반도체 수출을 미국에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책임지고 연 20% 정도는 미국 반도체를 수입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연구 개발을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개발을 해도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제는 연구 개발에서 손을 놓게 돼서 그 일본의 반도체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통에 덮은 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반도체 기업을 이렇게 붕괴시킬 적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우리 반도체가 크게 됐는데 하여튼 이때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반도체가 어이없이 이제 허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타격을 크게 끼친 게 중국의 환율 협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그렇게 높여놨다면 중국은 옆에서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미국 시장이 자기들한테는 가장 큰 시장인데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수출이 줄어들 여지가 크기 때문에 중국도 프라자 합의 그 시점서부터 약 400% 정도의 평가 절하를 단행합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인건비가 4분의 1로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0 를 받던 그 인력들이 나중에는 $80만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통에 세계 제조업 공장들이 최중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이때 일본의 제조업이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의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중국 시장은 중국 제조업은 크게 살아나고 일본 제조업은 이때 또 붕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그 월스트리트의 그 특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파생상품 공격을 했는데 즉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파생상품을 팔고 뉴욕과 런던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추락하는 데 베팅하는 그 숏 베팅의 파생상품을 팔아서 일거의 시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30년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일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공통 요소만 제외하고서는 사실 다른 거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이자 지금은 수입 시장입니다. 완전히 교육에서는 미국을 능가했어요. 과거 미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거든요. 어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하면은 일본의 전철은 이제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국이 이번 위기를 좀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통화정책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유로화나 달러나 엔화는 팬데믹 사태 때 급격하게 유동성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원통화 발행액인데 가장 본원통화 발행액을 많이 한 거는 유로화입니다. 저 위에 있는 이제 청색선이고 그다음에 이 자주색선이 달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초록색선이 엔화예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한 중국 정부는 이게 2015년 이후에는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도 이 줄이는 작업을 계속했고 나중에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중국은 이제는 가장 유동성이 적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중국은 금리 인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정책을 쓰는 미국과는 지금 반대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수가 안 좋아도 중국이 지금 과감한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은 쓰지 않고 아주 작은 그러한 소액 주사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이제 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버블을 내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잊어버렸던 신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장인데 이거 말로는 보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은 아니고 기업들이 믿고 안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그거를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뢰 회복에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중국의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그 중국 경제는 지금 쉽사리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를 추구할 수뿐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한국이 되게 높은데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중국을 좀 배제하면서도 앞으로 좀 우리나라도 경제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차피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역 비중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서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투자처를 지금 옮기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인도가 어떤 면에서는 좀 투자하기에 이렇게 적합한 인프라나 환경을 갖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공략을 해야 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중국 비중 축소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되 인도 등 그 대체 국가 공략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천천히 인도나 다른 대체 국가를 넓혀 나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천천히 해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되 이러한 대체 국가 공약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즉 민관하기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워서 하여튼 집요하게 했던 것처럼
어떤 이러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를 키우기 위한 전략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좀 무역 활로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 우리나라 무역 현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품목입니다. 품목은 유가가 오르는 통에 우리나라 수입의 4분의 1이 사실은 석유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는 수입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치솟은 거고 또 하나는 수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이 아주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품목에서는 유가하고 반도체가 이제 주요 요인인 거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사실 이 중국의 비중을 줄이자고 그간 개척한 게 베트남 시장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고전하고 나빠지고 있는 시장이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 품목은 이건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회복되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품목은 지역 편중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지역 다변화를 먼저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국과 베트남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 수출 지역을 다른 나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나라들이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대국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과 우리의 제조업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같은 거,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하여튼 이러한 대체 시장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 여러 뉴스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또 K-방산 이런 것들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예, 다른 품목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는 2차전지와 K-방산 이외에도 유망한 품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헬스가 그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한류 문화를 활용한 그 문화 수출 등이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분야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의료 건강 산업을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고 확대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건강 산업이라는 게 고용 창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마이스 건강 산업 같은 거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료를 활용한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키워서 이거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효과를 볼 수 있고 게다가 이거는 고용 창출 개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나 노인 실업 같은 거 실업자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산업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2차 전지나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K-방산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 산업, 한류 문화 수출 산업, 그다음에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 관광 산업, 마이스 관광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